자,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거를 노드라 그러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터미네이터죠. 종단장치지, 종단장치. 이런 토플리지를 뭐라 그러냐, 바로 버스형이라 그러죠. 버스형. 그 다음에 똑같이 노드가 있는데,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를 이거를 링. 링형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있다. 이거를 뭐라 그러지? 이거를 메쉬형이라 그래. 메쉬. 그물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강의할 때는 비전공 다 감안해서 강의합니다. 전공한 친구들 다 감안해. 링크라 그러지? 링크. 링크. 로드, 링크. 뭔지 모르겠으면은 이게 이제 랜 케이블이야. 이게 뭐지? 이게 PC야, PC. PC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거를 네트워크 터플릿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스타형이다. 그죠? 네, 중앙에다가 허브 하나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건 뭐지? 이거는 트리형이 되는 거예요. 트리형.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연결할 거냐? 벌써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가 이제 합하면은 이제 뭐 하이브리드형도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게 뭘까요?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B, C, D, 잘 봐. 얘하고 얘가 통신을 하고 싶어. 자, 통신하고 싶은데 요거는 지금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지? 다중이 뭔지 알지?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근데 연결을 하고 싶은 거야. 응? 여기도 연결을 하고 싶은 거야. 응?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그 프로토콜은 뭘까요? 유선에서는 여러분들이 802.4.4.4
3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CSMA CD다. CSMA CD다. 응? 시험 문제네. 이거는 이제 프로토콜이라 그래. 이거는 프로토콜. 뭐 어떤 친구가 이게 뭐예요? 그러더라. 이게 80년 2월 그게 뭐뭐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80년이면 여러분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는 그지? 자, 802.3 프로토콜이라 그래. 프로토콜이 뭐냐면은 서로 규약, 통신 규약이야, 통신 규약.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냐? 봐, 캐리어 센싱이라는 거는 내가 이게 지금 이 센싱이 뭐지? 센싱. 누가 지금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센싱이지?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전압 레벨이 달라. 쓰고 있으면은 그지? 이렇게 탁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거야. 그게 캐리어 센싱이야. 캐리어 센스야. CS, C가 뭐지? 캐리어. S는 센스, 센싱. 어차피 이거 뭐 언어기 때문에 뭐 센스라고 해도 되고 센싱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캐리어 센스, MA는 뭐예요? 캐리어 센스 하면서 멀티플 앱세스 하자. 멀티플, 다중. 앱세스, 접속, 다중 접속. 이해 돼? 이 비전공은 이렇게 얘기해도 어렵다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내가 정도 이하까지 내려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잘하는 친구들도 뭐꽤 많거든, 난. 그럼 그 친구들은 하품하고 있다니까? 다 하는 건데, 그지? 그러니까 비전공은 내가 어느 선까지 내려가는데 그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소화하셔야 돼. 이해 못해도 여러분들이 더 찾아서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캐리어 센싱 하고 있으면서 아무도 안 쓴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얘가 이제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야. 방송하는 거야. 비 나와라. 여기도 비 나와라. 방송하는 거야. 브로드캐스팅이 방송이지. 그러면은 비 나와라 그랬으니까 얘는 D잖아. 응답 안 하지? 나 부르는 거 아닌데? 나 부르는 거 아닌데? 나 부르는 거 아닌데? 나 부르네? 맞아요. 그러면은 응답해야지.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 응답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아닌 친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피지컬, 라지컬. 이 라지컬을 우리말 번역을 한다면 논리. 물리는 영어로 뭐지? 피지컬. 논리는 라지컬. 라지컬 링크. 논리 링크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응답하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둘이 주고받을 수 있어, 없어? 주고받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있지? 주고받을 수 있잖아. 이거 있으면.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 어떻게 주고받을 거냐? 하는 게 802.2 프로토콜이야. 이게 뭐냐면은, 라지컬 링크 컨트롤. 전공한 친구 이거 잘 몰라. 그래서 내가 가만다 한다고 얘기했어. 자, 802.2가 뭐라고? 라지컬 링크 컨트롤. 어떻게 서로 주고받는지 그 전송 규약에 대한 프로토콜이 여기에 있다는 거야. 이해 돼? 그러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되겠지? 맨 밑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피지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랜카드 알지? 랜카드? 우리가 이거 하려면 랜카드 끼야 되지? 랜카드를 낀다는 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랜카드는요, 두개 계층으로 된 카드예요. 랜카드는 두개 계층으로 된 카드야. 뭐 어떤 계층인데요? 이거 물리적인 1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링크. 데이터 주고받는 링크 계층. 그 링크 계층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바로 LLC와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맥이라 그래. MAC. 자, MAC. 맥. 말이 좀 어렵죠? 맥이 뭐예요? 맥.